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요금의 할인폭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편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일 광주를 찾아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의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주둔한 공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공군은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룡 화석지로도 유명한 여수 사도에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져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KTX 요금이 당초 예정보다 내려갑니다. 할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경쟁 교통편들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요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대별로 적용 중인 365 할인 제도를 이용해 할인의 폭을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호남선 KTX의 경우 개통 초기 승객 유치를 위해 할인폭을 평균 10%로 늘리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금 4,700원이 인하되기 때문에 평균 요금은 42,1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항공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KTX 요금보다 싼 41,100원짜리 광주 김포간 항공편을 4편 배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항공 승객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는 일단 교통 지각 변동에 대비해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일단 KTX와 겹치는 서울 광주 간 고속버스 승객이 줄어들면 곧바로 차량 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X가 대동맥이라면 고속버스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KTX와 겹치는 노선을 일부 정리를 하고 KTX가 다니지 못하는 노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서비스를 확대하고 KTX에서 내린 외지인들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의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다음 달 열릴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표는 오는 30일에도 광주를 연이어 방문해 보궐선거를 앞둔 광주 민심을 달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군부대는 언제부터 기름이 샜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우 기자입니다. 무등산 계곡으로 유출된 기름을 공군 장병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계곡과 배수로에는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흡착포를 깔았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발전소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등산객의 제보로 확인되기 전까지 군부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름이 샜는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군이 밝힌 기름 유출량은 모두 172리터. 기름 유출이 도대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도 관리공단에서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두고 공군은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기름이 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설치된 이 배관은 16년 동안 사용돼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소홀히 했습니다. 배관을 매일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이유로 겨울에는 점검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대장을 주의가는 때 워낙 눈이 많이 오고 계속적인 눈이 온 상태에서 얼음화가 오래가지고 배관 부분이 계속 눈 밑에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공군이 뒤늦게 배관을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양이나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여수갑과 무안시단, 고흥 보성선거구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순천 곡성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수갑은 여수을과의 동간 경계 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흥 보성은 인구 선거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해 선거구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순천 곡성은 인구 상한선인 27만 7천여 명을 넘어 분구 대상이 되지만 300석 기준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될 경우 전남에서 현실적으로 한 개 선거구를 늘리기 어려운 점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에 대한 반발이 집단 전학과 제도 악용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4월 중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연수 중에 외국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은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의회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의원 2명은 지난 13일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공항 경비대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때문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올해는 여수 사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항에서 100km 1시간 남짓 떨어진 여수시 사도 앞바다. 오후 3시쯤 썰물이 시작되면서 검푸른 바다가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며 길이 열리기 시작한 지 1시간여.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돌길이 완전히 형태를 드러냅니다. 연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인 음력 2월 영등이를 전후해 사도 주변 7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은 보기 힘든 장관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구구책에서 배웠나? 용왕님 만나러 갈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진다 하는 그 느낌. 신기합니다. 겨운에 감춰왔던 바닷길이 열리자 해삼과 소라, 고등 등 각종 해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미와 양동이까지 준비해온 관광객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뭐 해삼이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이런 잡는 재미로 사실 나왔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화석지와 사람의 모습을 한 기암 괴석으로도 유명해진 신비의 섬 사도. 갯바람을 타고 다가온 남해안의 봄 기운과 함께 자연이 빚어낸 한국판 모세의 기적은 오는 2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대책협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통안전자문단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는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특히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예방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경찰청 앞마당에서 이마트 광주호남본부와 공동으로 가전제품과 의류 등 마녀점을 시중가의 80에서 9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수익금 전액과 남은 물품들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장성군 서산면 물류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떨어진 뒤 전복돼 화물차 운전자 4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물류나들목으로 들어오던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를 100여일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위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광주시는 대회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고 붐 조성을 위해 전국의 공항과 터미널, 고속도로 등에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막 D-100일인 오는 25일에 광주에서는 전국순회 홍보단 출정식을, 서울에서는 시청학광장의 홍보탑 재막식과 유니폼 패션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러시아 음식 맛집거리를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협동조합은 오늘 광주시 월곡동에서 협동조합 회원 맛집 1호점인 카페 심야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카페 심야는 가족카페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이곳에서는 꼬치구이인 샤실리크와 볶음밥, 블롭 등의 현지 요리는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 음식인 당근김치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전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탁한 날씨 속에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는데요. 3월 들어 광주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돈 날은 네 번째로 오늘도 광주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개월 날씨 전망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큰 일교차가 나겠고요. 4월 전반은 일시적으로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 9도를 비롯해서 낮 5도, 장흥 7도, 구례는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 21도까지 오르겠고 담양 20도, 구례와 순천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